와우,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 하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ong time no see.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라이브. Long time no see. Yeah, Cube official. Long time no see. 코로나 걸린 나에게 한 줄기비. 코로나 걸렸다고?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또 있네. 많더라고. 나도 친구도 코로나 걸렸던데. 아니, 우리 아버지도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번 주에. 아, 공부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라니 공부 포기해야겠다. 아니, 라이브도 보고, 라이브 본 만큼 공부하면 되지. 어? 왜, 포기해. 둘 다 해. How are you? 이렇게 많어? 코로나가 많어? How's your day, 오빠?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Bro. 오늘 하루는 아침부터 또 스케줄 갔다가 스케줄하고 와서 네 조금 쉬고 밥 먹고 했죠. 은강아, 나 방학 숙제 해야 하는데 자극 좀 해줘. 방학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방학 숙제 했으면 중딩 아니야? 중학생? 근데 은광아? 고등학생은 방학숙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학생도 방학숙제가 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제. 멜로디 프롬 네팔. 와우, 네팔. 하이 네팔 멜로디. I miss you. I want you. 중학생이 방학 숙제가 왜 없어? 나 중학생 때 방학 숙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 요즘은 없다고? 와. 좋네. 좋아. Hello from Turkey. 아, 이게 있는 이것도 있는 것도 트리키에로 바뀌는 건가? 근데 발음이 이게 트리키에 터키 이 표명은 똑같나? 아무튼 하이 트리키에 멜로디. What about Indonesian melody? Don't you miss us? What about Indonesian melody? Of course, sure. I don't remember. 그러니까 I remember that. Don't miss. 그러니까 우린 널 잊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영어로 하지? Please come to Indonesia. B2B full team. Melody from Tornate. Please say hi. Tornate. 네, yeah, Indonesia. We will, yeah. Promise. We will go to Indonesia. Okay. Don't forget Indonesian melody. 예, 한국말 읽어줘요. 한국말 못해요. 제가 그 보니까 그 기부업으로 굉장히 해외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예, Don't forget Europe. Okay, promise.
if we have chance, 우리에게 찬스가 오다. if come to us chance. 어, we must go. 웨어 띵. 어디든 가겠다. 왜? everything. 모든 것이든. anything. when, where 띵. 어디든이 뭐야? 아, how about Philippines? everywhere. okay, everywhere. if come to chance to us, so we must go everywhere. okay? 마이 리틀 도터 said that you are so cute. 나의 딸이 내가 귀엽다고 했다고? 아, 대박이다. 저 손가락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운동은 아직 못 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한 2주를 쉬었네. 아, 미치겠네. 이거 운동해야 되는데. I'm so sad. I seek my finger. Okay? So I can't help. So I'm so sad. My body. Jom 작아지고 있다. My body. More than small. 피곤해요? 영어 알아듣기 힘들다고? 내 영어가 더 알아듣기 쉬울걸? How long will you live now? So, I don't know. Yeah. Your body is not delicious? My body... 먹어. Delicious. 요즘에 더워가지고 집에서도 이거 텀블러 써. 이거 옛날에 받았던 텀블러인데 내 텀블러. 멜로디 from Hong Kong. 오, 되게 우리. Did you eat your dinner already? Yeah, I ate dinner. Okay. 어, 뭐 썰 풀 거 없나? 썰 풀 거 없어요? 궁금한 거. That's so pretty. Pretty. 야, 이거 목 다 늘어났네. 이거 나 전역하자마자 산 거거든, 이거. 전역하자마자 샀으면 지금 5년째 입는 거야, 이거. 겉은에 잠옷으로 진짜 좋아. Melody from Chile. 와, 칠레 멜로디. 와. Live talking. No? Live talking. No? Why? Gudanju 서운광의 축구설 풀어주세요. 축구는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 유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재 제 유일한 취미 중 하나라고 해야 되나? 꽂힌? 좀? 많이?
아무튼 한번 계속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브이로그처럼 카메라를 진짜 사서 축구 브이로그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진짜 멋있는 장면들 진짜 많이 났거든 나.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노지훈! 아, 지훈이 오랜만이네. 지훈아 잘 살지? 축구하자. 연락할게. 지훈아. 야. 여러분들 우리 지훈이 야, 같이 연습생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같이 우리 숙소 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도 사랑해. 지순아. 지훈아, 축구하자. 연락할게. 영화 언제 나오냐고? 아, 그러니까 영화가 계속 안 나와서 한번 저도 여쭤볼게요. 무슨 일이 있나? 네. 다음에, 응원하는 축구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축구 보는 걸 이제 사실 별로 안 봐가지고, 원래. 예, 하는 걸 좋아하고. 아마 쿠팡 플레이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보는 걸안 좋아해서 아직 뭐 좋아하는 팀은 없고, 그냥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뭐, 되게 핫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우리 황희찬 선수. 아무튼 다 응원하고, 와, 황희찬 선수님을 이제 같은 샵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샵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되게 영광이었어. 떨렸어. 너무 착하셨어요. 아, 이강인 선수 부상 기사 떴다고? 봐야겠다. 안 돼.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오빠 솔로 컴백 예정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뭐 솔로 앨범을 사실 저도 계획을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 같고 그럴 지금 정신이 아닙니다. 네. 기다려주시면 기다려주시는 만큼 더 좋은 음악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타이틀스 플리즈. 아시아 투어 플리즈. 월드 투어. 렛츠고. 우스 끄다라 기다리켄 알르다다 비다무. 웬지데이 다들 솔로 하니까 웬지데이 얘기 엄청 꺼내네. 웬지데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솔로 앨범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 이번에 노래를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작업을 하나 했는데, 네, 한 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가 나올지는 비밀이지만, 좋은 기회로, 요거는 꼭 음원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내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녹음은 한 상태고, 일단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 잭! 락킹 잭! 우리 같이, 부산 여행 갔던 잭! 하이, 잭!
How are you, Jack? I miss you, Jack. Mm. 이거 아 댓글 왜 이렇게 일본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혼토 데스까? 니혼고. 아, 마다. 아, 니혼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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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Beautiful life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곁에 나 있을게 I know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됐나요? 남아있다면 눈은 하나 돼도 좋아 아까 오하영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됐나? 여러분 됐어요? 데자뷰 아 이거 댓글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와? 댓글이 너무 늦게 올라오는데? 바로바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네, 민혁이한테 전화하고 왔는데 일단 라이브 중이라 끝나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뭐야, 직후슈설을 하나도 내가 안 풀었다고? 직후슈설? 왜 직후슈설을 내가 안 풀었지? 뭐 썰 풀 게... 근데 썰 풀 게 있나? 어, 그냥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했다는 썰? 궁금한 거? 아까 녹음했다는 건 B2B의 앨범은 아닙니다. 어, please speak English. Oh my god. You want my English? I can do that. For you. What Germany? Wait a minute. 자, 아무튼 우리 직후슈 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물어봐 주세요. 직후슈가 뭐냐면 이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는 이제 작품에 제가 함께 했었죠. 네, 유다 역으로 함께 해서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네, 응원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성황리에 잘 그래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힘내서 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자신 있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명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예요. 처음 제안받았을 때 기분? 엄청! 아 무조건 이거는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저도 이 오디션 준비를 엄청 또 했어가지고 네 오디션 원래 있었었는데 이게 하려다가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오디션 준비를 막 한창 하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 새로운 뮤지컬 안 들어가냐고요? 지금은 아직은, 네. 이번 연도에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 돼가네요. 참. 한 소절만. Jesus! 당신은 신이라 외치는 말들에 당신은 미쳤어. 더 무얼 원하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 순간 모든 걸다 버리고 왜 죽으려 해? 왜? 시구 어땠냐고요? 시구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저 진짜 잘하고 싶어서 연습 진짜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있죠? 시구 연습하는 영상 진짜 그게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딱 이렇게만 하라고. 네. 진짜. 그게, 여러분들, 직선으로, 이게, 좀만, 이게 좀만 멀리 던지려고 하면 위로 떠요. 근데 위로 뜨면 안 돼서, 직선으로 던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직선으로 이렇게 딱 꽂히기가. 와, 그걸 이제 연습 때 성공을 해서 한 거예요, 그걸. 성공을 하고, 이제 시구장을 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 떨리고 이게 또 너무 세 그렇게 세게 던지려다고 하다 보면 이게 꽂혀요 자꾸 바닥에 꽂혀 꽂힌단 말이야 위로 안 던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그라운드 올라가는데 와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꽂히는 게 나요. 뜨는 게 나아요. 뜨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직선으로 던지되 꽂지는 말자.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뭐야? 형 안녕하십니까? 뭐야? 아 동원이야. 아니 동원아. 우리 동원이. 아이고 우리 동원이. 동원아 우리 밥 언제 먹니? 밥 한번 먹자, 동원아. 자, 아무튼 썰 풀고 있었는데 이게 꽂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이 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타협하면 안 됐다니까. 꽂는 한이 있더라도 연습한 대로 던지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끝이잖아. 시구는 한 번밖에 왜 없는 거지? 한세번 던지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원래 야구 삼진이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세번 있으면 연습한 대로 던져서 꽂는 한이 있더라도 땅에 했을 텐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자 500번 연습을 했어. 해도 한 번에 꽂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야. 아무도 몰라주고 나의 이 노력을 그리고 오히려 와 쉬고 연습도 안 하고 대충 했네. 이런 시선으로 또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나와의 그 타협을 하는 순간 공이 좀 떴어요. 그래서 시구가 너무나 아쉬웠다. 아,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이제 그날에 우리, 네,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가, 예, 제가 승리요정으로서의, 제가 승리요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 너무 아쉬운 스스로 네, 되게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네. 아무튼 시구 썰은 뭐요 정도면 된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타협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 스스로 타협하지 마.
나도 나 스스로 타협 하지 마. 우린 스스로 타협하면 안 돼. 이겨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땅에 꽂히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타협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넌 성공할 수 없어. 갑자기 여기 여러분들 이거 알죠? 요즘에 인스타에 이런 거 짤로 막 부금 엄청 막 빰빠빠빠빠 하면서 연설하는 거 막, 아, 빰빠밤 이런 게 아니고 막 되게 아름다운 음악 나오면서 동기부여 이런 거, 동기부여. 너 스스로 타협하지 마.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이런 그 SNS 짤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기부업, 와, 기부업 왜 이렇게 많아? 너 혹시 티야? 내가 한 명을 구한다면 창섭일까, 푸니엘일까? 이거 무슨 질문이야? 자, 나는 다르지. 물에 뭐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 창섭이와 푸니엘 중에 한 명을 구해야 된다. 어느 상황에? 난 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셋다셋다 이제 힘들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상서의 푸니엘은 알아서 잘, 예, 뭐 스스로 잘 알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 miss you too. 오히려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푸니엘 현식이 얼마나 좋아 몸. 아, 둘다 지금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푸니엘은 그래도 잘 건강 찾고 있고요. 네, 우리 창섭이는 뭐 바빠서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몸은 내가 제일 좋네. 은광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여러분들? 그죠? 이거, 나 이것도 썰 풀어야 돼. 약간 겸사겸사인데, 제가, 일단은, 운동을 못한 지 진짜 한두달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을 할 만하면, 막, 해외 나가. 할 만하면, 예비군 가. 할 만하면, 해외 가. 해외 가서도 했긴 했어요. 근데 꾸준히 못 하다 보니까 점점 하고 할 만하면 스케줄이야. 할 만하면 손가락 다쳤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두 달이 넘어서 몸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진짜. 일단 근육이 더 커지지 않고 여기다 플러스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장수의 비결. 자,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 있었어요. 간헐적 단식. 이게 건강. 그, 장수도 장수인데, 이 노화, 그리고 장수, 이 건강. 이 건강의 비결 중에, 그 간헐적 단식이 있어서, 아침에 그 공복 상태, 그러니까 밤부터 이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운동을 하면서 이 강박관념에 의해서 무조건 밥을 배고프지도 않는데도 밥을 먹고 일어나서 막 스케줄 갈 때도 아침에 무조건 밥심이야. 우리는 밥심이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스케줄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아, 내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배가 안 고픈데 그걸 억지로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딱 봤어. 그래. 아, 내가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었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네. 어? 아, 이건 타협이 아니지. 이건 타협이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네. 그래서 최근 한 2주 정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질 때까지 안 챙겨 먹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뭐 점심시간이죠. 뭐 한두시 되죠. 한두시. 안 챙겨 먹어요. 한두시 전까지. 그렇게다 보니까 하루에 두 끼만 먹게 되는 거야.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포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 이게 여러분들 내가 34이잖아 여러분들 진짜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또 내가 이것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건데 사람이 급변하게 늙는 나이가 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게 있었는데 급변하게 늙는 나이가 5개가 있었나? 그게 아무튼 영유아기 이제 학생 때 그 다음에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이제 그 다음이 이제 50대 50, 60대 때 한 번인가 그래 근데 그게 30대가 34살이었던 거야 지금 나잖아 어? 나 34이라고 그래서 급격하게 신체가 노화가 되는 나이에 접어드니까 이 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작게나마 아 세게는 아니잖아. 작게나마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아무튼 내 최근 근황이었어요. 주저리. 근데 그런 거 보니까 막 그거 보고 나서 막 거울 보는데 막 아 진짜 막 아 막 괜히 막 내가 이제는 좀 예 연륜이 차 보이는 거야. 물론 또 그 또 그 또 우리 중후한 그 멋이 있죠 또 그죠? 그러니까 멋있게 또 제가 멋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늙어가는 거지 그죠?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나의 자존감. 여러분들은 나의 자신감. 여러분들은 나의 별. 스타. 애기 같다고 하는 건 좀 이제 애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오빠 8년만 기다려주세요. 왜? 설마 8년 후면 20살이니? 감사합니다. 아기라고 계속 염색할 생각 있어? 염색 다시 검은 머리로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할까 염색 따로 안 하고 아니면은 뭐 한 파격적이게 한번 쉬어봐요? 일단 연말에 약속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아마 뭐 요건 딱히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고 아직 그리고 연말 멀었잖아요. 오 머리색을 여러분들의 구미에 다 맞출 순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정연아 공부 좀 해. 네. 연말에 우리 만나자. 아니면 버스킹이라도 할까? 나 혼자 나가서 같이 노래하고 놀까? 그런 것도 재밌어 보이긴 하다 그죠? 옆에서 비트박스 해준다고? 또 썰 풀 게 있나요, 여러분들? 썰 풀 거, 궁금한 거 있는 분. 여러분들, 7분 남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스케줄이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또 기상해야 돼서 여러분들 이제 11시에 이제 끄고 빠이빠이 하고 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사랑한다고 해줘. 그러면 사랑해요. 스케줄은 제가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 이제 채널 새로 생기는 채널에서 MC로서 또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이제 프로야 정확한 이제 프로 그 컨텐츠 타이틀은 아마 이제 곧 뭐 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그 컨텐츠를 또 촬영을 하러 갑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대학 그만 다녀줘. 대학 그만 다니라고? 나 대학 안 다니는데? 노래방 대결? 아, 그거 맞아. 그것도 고지가 됐군요. 엠넷에서 하는 또 프로. 네, 우리 노래방 대결. VS. 또 거기서 이제 프로듀서로 함께 하게 됐는데, 첫 촬영을 끝냈고, 네. 정말 이 중압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압감과 부담감을 잘 이겨내고 한번 끝까지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하긴 좀 부끄럽지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감 응원 많이 해주세요. 든든하게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나 혼자 이제 그런 거 나가면 떨려 아직도. 4분 남았다. 개인 유튜브? 개인 유튜브도 진짜 이거 맨날 말만 그랬지 내가. 이게 하려고 하면 뭐가 생기고 또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진짜 유튜브를 개인 유튜브를 해볼까 하면 또 막 뭐가 막 프로가 막 또 들어와 막. 참 여러분들 이게 너무 감사한 건데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 걸 못 해가지고 이게 나는 할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지? 난 노래도 연습 난 진짜 노래 연습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스케줄도 다 하고 싶고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을까? 내가 원래 난 원래 아니랬는데 그냥 뭔가 무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싶고 그냥 끊임없이 부딪히고 싶어. 욕심쟁이 우후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제 근황들이에요. 2분 남았네. 자, 마지막 2분 동안 궁금한 거 질문 한번 봐야지. 질문. 오늘 개학했어요. 축하축하치유. 오늘 개강해. 다들 개강 그게 맞네. 계약하고 오빠 설거지 안 해요. 와 비투비블루 컴백 계획 없나요? 대박. 비투비블루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대박. 노래 한 소절. 그래 마지막 이제 1분 남았는데 여러분 노래 한 소절.
B2B 여행 언제? 아, B2B 새끼 원래 투를 가려고 했는데 아, 일정이 막 꼬여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긴 할게요. 꼭 하긴 할 거고. 예, 네, 아직은 못 갔다는 점. 여러분, 1분 남았어. 구단 부대찌개 협찬이에요? 아, 우리 그 부대찌개 그 우리 청주에 그 친구가 한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부모님이 하시는 부대찌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축구에 유니폼 보면 이렇게 막 협찬 뭐라 그러지? 협찬사들 이렇게 막 로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귀엽게 이제 뭐 그렇게 사업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막 했지. 그래서 그날 먹고. 아, 근데 거긴 진짜 찐 인정이었어요. 오성, 그, 청주의 오성 부대찌개라고 여러분들. 아, 헛개 부대찌개인데, 와, 그, 좀 달라. 헛개로 국물을 우려서 되게 시원해요. 가벼운데 깊어. 자, 창섭이 뮤지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맨피스. 보러 갈 거예요. 자, 11시인데, 11시인데, 미우! 자, 금도끼, 은도끼 해줘. 아, 창섭이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금도끼, 은도끼. 아, 요즘 창섭이가 너무 슈퍼스타야. 바빠. 창섭이 좀 바쁜 거 끝나면, 금도끼, 은도끼 하자고 해야겠다. 구단 응원단 모집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제가. 네. 해외 콘서트 대만 오세요. 아, 대만 가고 싶어요. 민혁이처럼 자기야라고 해줘. 아. 스픽 잉글리시 플리즈. 오 마이 갓. 소 굿 나잇. So, 11 o'clock. Game over. Good night. I'm so sorry. I must go to sleep because tomorrow, because I very, very early wake up for schedule. Okay? Game over. Good night. 아무튼 여러분들 또나 썰이야. 아 그래, 우리 축구단 FC 행구 이거 만든 썰도 나중에 풀어줄게요. 나중에 풀어줄게요. 이 썰은 어떻게 팀을 모았는지.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 So my proud, you are my proud, my pride, and my Star, okay? So, thank you. 잘 자요, 여러분들. 조만간 또 만납시다. 뿅!